내 목소리가 궁금해서 참을 수 없었지. 네 마음이라면 이미 다 알겠어. 날 아는 듯이 이야기하네. 왜? 꿈에서 본 사람의 목소리야? 마침 잘 전화했어. 누구라도 좋으니 얘기 좀 하고 싶었거든. 정말 오랜만에 밖에 나와 보는 것 같아. 그 안은 너무 답답했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자유라고 하잖아. 내게서 자유를 빼앗으려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버려야 하는데. 레이가 없어지면 내가 곤란해지니까 그네 속만 예외야. 정식으로 소개할 기회가 없었네. 날 실제로 만나고 싶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너에게 찾아갈 테니. 그때는 무섭다고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난더 자극되거든. 네가 어떤 아이인지 실제로 보고 싶어. 레이 녀석이 얼마나 시끄럽던지 짜증나서 참기가 힘들었거든. 놀아달라고? 내 옆에 오면 아주 재밌게 놀아줄 거야. 주변에 다 따분한 애들뿐이라 심심한가 보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레이라면 널 보물처럼 껴안고 놀고 싶어 하겠지만, 난널 이곳의 마스코트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던데. 널 아끼는 구원자님도 있으니 이쪽으로 넘어와. 뭘 망설이는 거야? 알아라? 빨간 머리 지금 신났네. 나랑 놀자고 정식으로 초대장이 왔어. 그래, 이렇게 나와야 재미있어. 아차차. 끊기 전에 당부할게. 낙원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와. 뭐, 오기 싫으면 어차피 내가 그쪽으로 쳐들어갈 테니까 결과는 같겠지만, 마음의 준비만 해도 내 것이 될 준비 말이야. 그럼 끊을게. 안녕. 내 장난감 후보 1번.